여기 뭐가 있네? 봅시다. 관계 대명사. 목소리가 좀 이상해. 정말 누가 또 날 사랑하는 거야? 내가. 자, 관계 대명사 봅시다. 항상 그 문법 단어를 시작할 때는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면 좀 편하죠. 관계사라고 하는 것 또는 관계 대명사라고 할때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계는 연결을 나타냅니다. 문장과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있는 건 중문 정도 해당하죠. 복문 뭐 이렇게 할 때. 대명사는 뒤에 나오는 뭐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걸 두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뒷문장의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결대명사,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이제 이러한 성격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응용이 되는 것이죠. Do you know the woman? 너그 여자를 알고 있니?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다. She's sitting on a bench. 이거 관계대명사. 한 문장으로 하면 너는 벤치에 앉아있는 그 여자 알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문장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언어에서는 조금 낮은 단계의 언어 사용 방법이고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죠. 너 오늘 뭐 했어? 얘기 순서대로 얘기해봐.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랬고요 오줌을 쌌고요 아빠한테 차 맞았고요 그래서 슬펐어요. 이렇게 요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을 계속 연결하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기 쓸때 항상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오늘은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이건 이제 언어 발달 단계에서는 조금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죠. 하지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언어가 상당히 고급으로 중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항상 관계대명사는 문법적인 단어 중에서도 항상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연결하면 Do you know the woman who's sitting on a bench? 바로 이렇게 되죠. 이거 갖다가 연결할 때 보통 머릿속에서 중복된 부분, 이 여자하고 시하고 같은 거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찾는다. 첫 번째 단계예요. 문장 연결할 때. 두 번째, 선행사를 파악하는 거죠. The woman하고 she 둘 중에 하나가 선행사가 되겠죠. 선행사는 꾸밈을 받는, 즉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꾸밈을 받는 이게 관계대명사죠. 이게 앞에서 꾸밈을 이렇게 받죠. 이게 선행사가 돼요. 선행사를 어떻게 찾느냐면 해석을 해보면 되죠. 앉아 있는 여자 하니까 the woman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럼 선행사가 써져요. Do you know the woman? 이렇게.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파악하죠. 선행사가 the woman이니까 사람이죠. 왜 파악해 주냐면 사람이면 who를 쓰고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뒷문장을 보는 거죠. 뒷문장을 보니까 아까 중복됐던 이 she가 문장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소유격이냐, so-so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죠. 주어. 사람이면서 주격일 때는 관계되면서 못 쓰게 who를 쓰죠. 후가 관계대명사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관계시켜주면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시라고 하는 대명사 역할을 함으로 이 뒤에는 시를 쓰면 되는데요. 안 되죠. 왜? 관계대명사가 이 시를 먹었거든요. 먹었다가 다시 뱉어놓으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죠. 시 쓰면 틀려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오죠. 맨날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나오는데 뒤에도 목적을 다시 뭐 허라든지 다시 적어놓으면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즉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자, 해석할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소유격이 없어요. 왜냐면, 관계대명사가 소소를 먹었거든요.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을 먹었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소유격이 없는 문장은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는 문장. 너, 다리에 힘이 쏙 빠지고 있어. 지은이가 길을 쓰면서 학원을 다니려고 뇌를 학대하고 있어. 누가 봐도 불완전하다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해맑게 완전하죠? 자, 까먹었어. 멘붕이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당연히. 그 밑에 봅시다. 지은이는 소녀다. 아, 틀린 문장인 것 같아요. 소년 뭐 이런 거. 보이로 바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 나는 그녀를 쭉 사랑해왔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지연이는 내가 쭉 사랑했던 소녀다. 이렇게 되겠죠. 이 음을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누가, 밤을 새가 정신이 빠졌었나 보지.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a girl 하고 her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이게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이거 휴지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 다음에 사람이고 뒤에 나는 사랑했다 그녀를 목적어죠. 사물 목적격일 때 관계에서 뭐 쓰죠? 휘치를 쓰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훔을 쓰고, 훔이 뭘 먹었다? 허를 먹었죠. 지연이도 자 먹었고, 지연이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사랑했다. 누구를?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목적일 때 선행사를 뒤에 넣으면 말이 되죠. 나는 사랑했다 그녀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엔 다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구성하는데, 선행사로 나와 있는 것이 뒤에서 주어나 목적어, 특히 소유격,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빠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 수일치 문제로 많이 나오죠. The woman,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 is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are를 쓰거나 하면 그 문장은 또 틀린 거죠. 그런 걸로도 문제 유형을 내니까 좀 잘 봐두시면 돼요.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잘 알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뭐, 사람 주격, 뭐 다 알죠, 이거는? 그죠? 다 아는 거라고. 또 that 같은 경우에는 주격, 목적격,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먼저 주격 관계 대명사.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일치 문제가 나와요. 주관대일 경우죠. 그래서 this is the man who 또는 that lives next door to me.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쪽이 바로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다 이런 말이죠. 원래 이 문장은 이 who나 that가 뭘 먹었을까요? he를 먹었죠. 그죠? this is the man He lives next door.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니까 관계 대명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대명사 역할을 하죠. 대명사가 he가 없죠. 그죠? 그리고 the man은 3인칭 단수니까 live에 뭐가 붙어있다? s. 근데 여기다가 s를 빼버리거나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내버렸어요? 여기다가 living 써놓죠. Who living next door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living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is living 이렇게 돼가지고 who is living 하면 who is가 생략이 돼서 그냥 living만 쓰면 답은 돼요. 또 이게 다 없고 this is the man living next door 이렇게 하면 분사 문제가 또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이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the book which is on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나의 것이다. 조동사 좀 멀리 떨어져 있죠. the book은 단수니까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바로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때 이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겠죠. 왜? 주관대는 주어를 먹었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야 돼요.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목관대 봅시다.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왜? 목적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뒷문장을 주의해라. 왜냐면 여기다 목적어를 쓰면 틀리는 거죠. This 있으면 이쪽은 남자야. I met. 내가 어제 만났다.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써버리면 힘 쓰면 돼요? 안 돼요? 힘 쓰면 똥 나와요. 그죠? 그래서 whom I met yesterday 내 말을 기계로 듣고 있다는 거야. 오, 거기서 그걸 캐치했어? 힘 쓰면 똥 나오죠. This is the man whom I met. 이때 힘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집에 생각날걸? 힘 쓰면서. 자, the book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샀던 그 책은 재미있다. 이것도 이렇게 꾸며야 되죠. 여기다가 the book 이틀 쓰면 되는데 역시 안 된다. 그리고 생긴 게 관계 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목관대고 관계 대명사 나왔는데 동사가 나오면 주관대라고 하는 것도 형태를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것만 알면 관계 대명사 할 때 좀 편하게 갈 수 있죠.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까지는 뭐 설명 안 해도 거의 뭐 되는 부분인데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보세요. I said a word. 나는 한마디를 했죠. 그 단어의 의미는 내가 모르는 말이었죠. 자, 그는 내가 뜻을 모르는 말을 하더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이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자, 보세요. He said a word. 그는 한마디 했다. 그 다음에가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무엇을? The meaning of it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란 말이죠.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먼저 쉬운 거 먼저 밑에 있는 who's meaning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who's meaning이 됐냐면 자 the meaning of it 그것의 의미 하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it's meaning 이쪽 소유격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는 거긴 한데 it's meaning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중복된 부분을 찾아라 a word 하고 뭐하고 중복이 되죠?
있지하고 중복이 되겠죠. 선행사가 award죠. 그럼 award까지 써줘요. 뒷문장을 봐라. 선행사가 사물이고 뒷문장을 봐라. 이게 무슨 격이에요? 주어, 목적어, 소유격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것의 의미니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다? 후스죠. 후스. 후스가 뭘 먹었어요? 있지를 먹었죠. 먹어버린 문장의 나머지 meaning, I don't know 이렇게 되죠.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가 가고 이건 뒤에 따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후스 미닝 할 땐 여기다 더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it's meaning 이건 가능하지만 it's the meaning 가능해 안 돼요. 안 되니까 후스일 때는 관사가 없어요. 일단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위에 봅시다. The meaning of which 할 때 이때 it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소유격일까요? 대부분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목적격이에요.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긴 해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자 중복된 부분을 찾아라. 아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노란색으로 award하고 it하고 중복이 되죠, 그죠? 선행사가 award고요. 뒷문장을 보니까 뒤에 이게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소유격이 목적격이죠. 자. 사물이면서 목적격일 때는 관계대명사 뭘 써요? which를 쓰죠. 그럼 얘가 which로 바꾸면 되죠. 여기다 which를 쓰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The meaning of it 덩어리가 어때요?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The meaning of it, the meaning of which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I don't know 그대로 써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하고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랑 붙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서 of which가 어디로 간다? 이 앞으로 가서 of which the meaning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said word 그는 말했고 of which the meaning 그 말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가능해요. 그래서 the meaning of which가 이렇게 x자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어있고 여기가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요.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으시오. 그는 단어를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의 뜻을 모르겠다 할 때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Whose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Of which가 들어가야 돼요. 왜? 아까 말했던 거 소유격 후스 소유격 다음에는 정관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 말의 의미할 때는 the meaning of which이기 때문에 of which the meaning 이렇게 가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알아주면 거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벽하게 아는 건데 혹시 여기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한 거고요. 나와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이런 문장들이, 자, think, believe 이런 동사들이 이제 삽입절로 되는데, 뭔 말이냐면, 그 여기 있는 문장 있죠. He is a boy who I think is honest. 이거 해석. 지현아 해석해줘. 지현아 해석해봐. 왜 지은 시켰냐면, 친절한 남자다. 틀릴 줄 알았어. 아니스트는 이제 정직한이라는 뜻이죠. 단어 뜻을. 근데 전체적인 구조 해석은 맞았는데 해석이 좀 틀렸어요. 뭐냐면 이제 삽입절은 해석은 잘했어요. 그는 소년이다 이런 말이죠. 어떤 소년? 정직한 소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정직한. 근데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정직한 소년이야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때 I think는 삽입절처럼 해서 이렇게 빼버리고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마지막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여기다가 이렇게 문장이 좀 더 복잡해진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this boy 해놓고 선행사가 사람이군 그럼 후 아니면 whom이겠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없군 그러니까 당연히 whom이겠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whom을 많이 써서 틀려요. 사실 whom이 아니죠. 왜? 여기 나와있는 동사 얘가
이 동사가 이보그 소녀는 정직하다. 아까 말했죠. 그 소녀는 정직하다 할때 he가 원래 여기에 있던 놈이에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찾아라. a boy. 그 다음에 he죠. 선행사를 파악하라. a boy가 선행사죠. 그 다음에 뒷문장을 봐라. 주격이죠. 근데 관계대명사 뭘 쓰는 거야? who를 쓰는 거죠. who가 뭘 먹었어? he를 먹은 거야. 그래서 he's the boy who I think is honest. 이런 문장이 됐지만 사실 이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동사는 어디 있다? 이게 동사예요.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이 어려워질 때 이렇게 나오면 사실 잘안 보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일치 같은 문제로 내버리고 하면 이거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봅시다. This is, 아니, 원래 이 문장. 자, This is the man of whom I spoke. spoke of가 speak가 여기서 자동사라고 했죠. 저번에 우리가 문장 형식할 때.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speak to, 뭔말에 대해서 말하다 speak of나 about 쓰는데요. 이쪽이 바로 내가 엊그저께 말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원래 이 문장은 This is the man. 이런 문장과 I spoke of him. 이런 문장이었어요. 나 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 이런 문장이거든요. 중복된 부분이 the man, 그 다음에 him이죠. 선행사가 the man, 사람, him은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him은 목적격이죠. he, his, him.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whom 쓰고 whom이 뭘 먹어? him을 먹었어. 그래서 him이 없어. I spoke of. 근데 of가 어디로 가? 생각했지? of가 어디로 가? 이렇게 가면 of whom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여기 힘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힘이 없어요. 오케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자, this is pen. 이거는 연필이다. 펜이다. 채환이는 그 펜으로 그 책을 썼다. 뭐, 이런 말이죠. 채환이가 책 썼어. 대단하죠? 자, 중복된 부분이 더 펜하고, 이거죠. 선에서 더 펜이죠. 목적격이죠. 관계대명사 뭘 썼대요? which 쓰면 되겠죠. which가 뭘 먹었어? the pen 먹었어.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근데 여기 with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쭉 해놓고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밑줄을 딱 그어놔요. 그러면 전치사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문맥의 의미에 맞게. 채환이가 책을 썼다. 뭘 가지고? 펜을 가지고 썼죠. 그러니까 여기다 with를 꼭 써야 돼요. 다른 거 쓰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막 in 하면 펜 속에서 써버린 거죠. 채환이는 책을 썼다. 펜 속에서 뭐 이런 문장이 되는 거 이상한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계속적인 용법. 계속적인 용법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뭐 그냥 계속적 용법의 휘치는 자, 휘치 하나 알아놓으면 돼요. 계속적 용법이 뭔지는 다알 거예요. 그죠? 앞 문장에서 쭉 해석을 하고 컴마가 있는. 근데 이제 휘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한데 앞에 있는 형용사 구절, 문장도 선행사를 받을 수 있죠. 정은이는 부자다. 진짜 부자인가? Which unfortunately I'm not.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그래? But 뭐 나는 아니다. 정은이는 부자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다. 여기서 not이 이제 뭐 which가 이렇게 있겠죠. which를 대신해서 which를 쓰는 경우도 있다. 좀 독특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는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말이죠. But it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이 뭘까요? 지연이는 그 문제 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이 뭐예요? 문제를 푸는 것 이렇게 되겠죠. 앞문장 또는 구를 대신해서 switch를 쓰죠. I said nothing.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그것이 예빈이를 화나게 했다. 자, 그리고 그것 할때 and 그것.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예문 하나 잘못 썼다가 예빈이가 영원히 에러 예빈이 돼버렸어. 봅시다. 관계대명사의 that, 관계대명사의 that 용법. that 참 특이한 관계대명사죠. that는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쓸수 있어요. 그죠?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다쓸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를 주로 쓰는 경우가 바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예요. 이 경우가 주로 이제 예전에 이거 가르칠 때 that만 쓰는 경우라고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 that 말고 또 다른 것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는 시험이 잘안 나오는 부분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선행사가 부정대명사 all, every, each 뭐 이런 거 있죠. all 해서
이렇게 보세요. 최상급 선수, the only very same last, the only very same last 이런 것들이 있으면 the only very same last, the only very same last. 그 다음에 어레브리치, 따라해 봐. 어레브리치, 어레브리치. 최상급 선수 어레브리치 이런 것들 보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that를 써요. 어레브리치, 어레브리치. 최상급 선수 어레브리치, the only very same last. The only very same last 이렇게 되면 다른,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도 어레브리치 어레브리치 하지만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 이게 뭐지 이게 어디 단원이었지 최상급 선수 어레브리치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뭘 쓴다? That 쓴다 그러면 뭐 the only 더가 다 생략이 된 거예요 the very the same the last죠 그래서 This is the best movie that I've ever seen.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최상급 다음에 데트 다음에 현재 완료 나오는 거. 내가 본 적 있는 가장 최고의 영화였다. 뭐 이런 말이고요. 주영아! 자모지. 그 다음에 She is the only woman that I love. 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그래도 데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훔을 쓴다고 나왔죠? 한정어 뒤에. 사람일 때는 후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Who that is same? Who that can do such a thing?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차야. 세인. 미친. 세인은 안 미친. 미친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니? 땡. 세인이 그러니까 인세인이 미친이에요. 인세인이 이게 매드고요. 세인은 제정신이란 뜻이에요. 제정신인 누가 그런 짓을 하겠니?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선행사가 후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도 주격 관계되면서 원래는 후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후 does 이렇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that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that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Look at the boy and the dog who are running over there. 저기서 달려오는 사람과 개를 봐봐 할 때 사람한테 맞추면 이게 후를 써야 되고 사람이 아닌 개한테 맞추면 which가 되겠죠. 근데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걔? 걔 여기 달려가고 있잖아요. 데리고 왔어? 그리고 다시 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세요. 자,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와 컴마가 올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전치사 that 안 돼, 컴마 that 안 돼요. 그죠? 이제 in 대시, 이때는 관계대명사인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in 대시, 뒤에가 이제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접속사로서 이게 접속사가 돼요.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뭐뭐라는 점에서, 현식이가 미남이라는 점에서 in that 현식 is handsome 뒤에 완벽한 문제 나오겠죠? 그럴 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빼놓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섹션이죠. 그래서 컴마 that 안 돼, 전치사 that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알아듣어,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what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what이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로 좀 이질감 느껴지고 해석할 때 잘 안 되고 짜증나고 막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해석이 좀 어렵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나오죠.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나오죠. 근데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선행사를 영어로 쓴 게 이제 the 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thing이 뭐 사물, 우리말로 하면 그냥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것. 그래서 the thing that 이걸 한 단어로 하면 what이죠. What is important is courage.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라고 할 때 원래는 뭐 중요한 어떤 것 the thing which is important 이런 문장이죠. 근데 이거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맨날 어떻게 나오냐면 왔을래 됐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뒤에 that는 접속사라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고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what을 써야 돼요. that를 쓰면 잘못된 문장이고요.
This is what I want.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절대 올 수가 없다. This is the thing what 이런 문장 없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관계형용사 what은 그냥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 all the 명사로 해석하면 쉬워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 I gave him. 난 돈을 주었다. What money I had. 내가 가진 모든 돈.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둬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what의 관용 표현. 영어에서 관용 나오면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관용적인 표현. 그래서 what 주어 is 하면 현재 상태 모습. What I am 하면 현재 내 모습. What you are 하면 현재 너의 모습. 너의 상태. 또는 what I was 하면 과거의 나의 상태.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 used to 동사의 원형이 있죠. 그래서 what I used to be 과거의 내 상태. 그래서 what I am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I was 하면은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나와는 매우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독해할 때 뭐 이건 해석할 줄 알죠.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하면은 독서와 마음과의 관계는 음식과 몸과의 관계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근데 중요한 건 가운데 what 대신에 무엇도 올 수 있냐면 as를 쓰기도 해요.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봤죠. What is called? What you call? What they call? You 대신에 뭐야? What you call? What they call? What we call? 다. 소위 이른바. He is what he call a bookworm. 그는 소위 말하는 책벌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 돼요. What is better? 뭐. 저 뭐야? 읽어봐. 저거. 지은이 읽어봐. 지은이. 아, 진짜 잘해요. 해봐. 그러면서 막 생각하고 있어, 지금. 뭔, 뭐, 상은 알겠고. 제 끝에. 화. 그렇지, 화 두 개 알겠고. 밑에는. 금상천. 우와! 금상. 첨. 첨가하다 할 때 그 첨이에요. 꽃을 더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안 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이건 설상가상, 이건 금상첨화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그는 잘생겼다. 금상첨화로 부자이기까지 하다. 뭐 이런 말이죠. 어느 것 하나 해당하는 게 없어. 어느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 생략. 자, 봅시다. 관계대명 생략할 수 관계대명 두 개만 알아놓으면 돼요. 목관대 생략하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이게 더 중요하니까 밑에 걸 봅시다. 아까도 많이 응용됐던 거잖아요. 그죠? Can you see the girl? 야, 너 그 소녀 보여? 어떤 Who is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소녀 보이냐 말이죠. 이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면 뭐만 남아요? 분사만 남죠. 근데 주관대만 이렇게 Who reading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생략하려면 Who's를 다 생략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쭉 나오다가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ing나 뒤에 이렇게 pp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이에 주관대 플러스 피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녀가 읽고 있으면 ing, 그 소설이 쓰여졌으면 pp 형태, 능동과 수동의 분사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니까 좀 잘 봐 놓으세요. 막상 독해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이게 내 친구예요. 노인과 바다. 지지뽕. 노인과 바다. 썼던 해밍웨이. 내가 이 해밍웨이 때문에 에이프를 놓친 사람이야. 에이, 진짜. 가슴 아픈. 내가 해밍웨이하고 누구랑 헷갈렸더라? 해밍웨이하고. 한번 헷갈린 건 영원히 헷갈려. 해밍웨이. 뭐 있었어, 하여튼 기억이 안 나. 지금 이 바빠. 너가 기억해야지 그러면 늙은 내가 기억하리. 아무거나 막 찌그리는 거지 지금. 그 단어 얻어 걸리면 완 좋은 건데, 그치? 못 간대 봅시다. The man I met yesterday. 자, 어제 내가 만났던 그 남자는 내 선생님이다.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죠. 여기서는 지금 사람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못 간대가 생략이 된 거죠. 못 간대는 진짜 많이 생략해요. 생략하기도 쉽고 영어 회화 할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고요. 주격 보어나 대어리스 이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놓고 이건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절의 일치. 자,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부분인데요. 따로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 수일치 문제로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he has a son who is, 이때 is, he has a two son who are, 이때 이 are,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나왔던 것 중에 이거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위에 건 알죠? 주영이는 was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이다. who were not eligible. eligible 뜻이 뭐게? 일리저블. 일리저블. 모르겠는데. 읽고 쓸 줄 아는 이란 뜻이죠. 그러면 주영이는 이거는 읽을 줄 아는 이란 뜻이죠. 읽고 쓰는 건 포함이 안 되고 읽는 거 말하는데요. 읽을 줄 모르는 소년 중에 한 명이다 란 말이죠. 불쌍한 주영인. 글자를 아직 못 읽었어. 틀린 것도 아니야. 주영아, 너 러시아어 못 읽잖아. 그지? 러시아어 못 읽잖아. 못 읽는 학생 중에 한 명이다. 그때는 voice, 복수니까 우어가 왔죠. 근데 그 밑에 주영이는 the only one, 유일한 놈이다란 말이죠. 못 읽는 유일한, 못 읽는 학생 중에 유일한 놈이란 말이죠. 이때는 얘가 선행사가 돼서 이때는 was예요. 오케이? 위에 건 다 하는데 밑에 그 the only one으로 붙으면 단수 취급하는 거.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얘들이 잘 몰라서 따로 이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간혹가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해놓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시험이나 또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여기다 whom을 쓸래 또는 them을 쓸래 이렇게 물어봐요. many of them이 맞냐 many of whom이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왜 맞을까요? 이유를 설명해줘요! 이거는 접속템은요, 접속사 아닌데요. 짱이야, 짱. 왜냐면 이건 문장과 문장이죠. 문장, 왜, 왜. 잘했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댐을 쓰면은, 댐을 쓰면, 그는 많은 친구가 있고, 여기다가 뭐, and를 써야 돼. 뭐,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뭐, 변태다 이런 말이죠. 변태. 자, 대박. 변태가 한두 명이 아니야? 자,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을 어떻게 나누냐면 두 문장이 그는 친구가 있다. many of them이었죠. 원래는 그들 중에 대다수는 변태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얘랑 얘랑 중복이 돼서 선행사가 얘고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관계대명사 뭘 써야 돼요? 뭘? whom을 써야 되죠. whom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whom. 품을 쓰고 이게 한 덩어리니까 many of them에서 many of whom이 한 덩어리가 되고 are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이걸 나눠가지고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친해지려고 해가지고 of whom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현이가 했던 것처럼 them을 쓰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and many of them. 그래서 이 접속이 뭐라고요? 이게 연결이죠, 연결. 연결해주는 거. 그 다음에 them이 뭐예요? 대명사죠. 그래서 연결 대명사. and하고 이 them을 빼버리고, 뭘 쓰면 돼요? whom을 쓰면 돼요. 얘는 연결 대명사, 관계 대명사니까. 이것도 꼭 하나 알아. 두스! 그 다음에,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는 ever 붙이면 돼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선행사를, 복합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업하는데! 예문이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또 있네? 현식이도 있네? 좋은 예문일 거야, 나는 분명히. 자, 봅시다. 지금 고자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집중 좀 해줘. 이 예문에 집중하지 말고. 얘들 뭐 이거만 눈이 떠가려고 막 찾고 있어 지금. 자. 자. 고자 피자. 자. 복합 관계대명사는 그 문법적인 역할이 두 가지. 하나는 명사절, 하나는 부사절인데요. 둘 다 중요해요. 해석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드렸죠.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가 무조건 SOC라고 해야 되죠.
명사 SOC, 명사 SOC, SOC, 썩썩썩, 명사 썩, 명사 썩. 그래서 명사절이란 말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하는 절, 문장이란 뜻이에요. 얘가 whoever says so, 그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이게 주어 역할을 하죠.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전부 다 항상 이게 중요해요. 뭐뭐든지, 뭐뭐든지, 뭐뭐든지. 그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다 고자야, 이런 말이죠. Whatever he said, 그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사실이야. I will give you which you, 네가 선택하는 어느 것이든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뭐든지, 든지. 선행사가 없죠. 있어요?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what과 역할은 똑같아요. whatever는 해석이 좀 다르죠. whatever는 그가 말하는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what은 그가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실이다. 약간 의미 차이는 있지만 역할은 똑같아요. 그죠? 말하는 게 사실, 말하는 무엇이든지 사실.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죠? 대신에 이제 whatever를 쓰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 뭔가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anything that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아까 what은 뭐라고 바꿨죠? the thing that으로 바꿨죠? the thing이나 anything은 그 차이인데 사실 뭐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지만 whoever 그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할 때는 anyone who, anyone 그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anyone who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나로 바꾸면 뭐가 된다? whoever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명사절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여기 만약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whatever를 쓴 거 할 때 나는 너에게 네가 선택하는 어느 것이든지 주겠다. 네가 선택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 차이가 뭘까요? whatever, which, ever. 차이가 뭐예요? 어느 것. 어느 것. 무엇. 그렇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내에서는 which, ever고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whatever예요. 아시겠죠? 두세 개 정해놓고 네가 좋아하는 거 어느 것인지 골라봐. 이때 휘치 해보고요. 그냥 다 줄게 아무거나 골라봐 하면 whatever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남친이나 여친이 whatever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엇인지 다 해줄게. whatever 이렇게 해야 돼요. 휘치 해봐. 나는 우리 아내한테 다 whatever 하지.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 아내는 나 오늘 나 빼놓고 혼자 놀러 갔어. 휘치 해보로 바꿀 거야. 씨. 나 빼놓고 지금 다른 너 목포 놀러 갔어 지금. 어떡해요? 세무서 타고요? 그쪽 팀하고 같이 타 타고 갔겠지. 세무서 놀러 놀아요. 그럽시다. 자, 양보 부사절. 양보 부사절은요. 여기도 나를 빼먹으려고. 자, 양보 부사절. 양보 부사절은 뭔말하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양보 부 이건 부사절이잖아요. 아까 명사절은 문장에서 SOC, SOC 역할을 했는데 부사절은 부사예요. 따로 주어 동사가 따로 있어요. 생긴 것만 봐도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이 돼요. 그죠?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지연이는 그것을 믿지 않아. 이런 말이 되겠죠. 뭔말하고 할지라도가 영어로 뭐냐면 no matter예요.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who says so.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whatever you may think, 네가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현식이는 결백해.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 말 해봤자. 이것은 뜻이 또 있죠. 결백한 말고 또 뭐 있죠? 결백한 게 무죄죠. 틀렸다. 순수한이란 뜻도 있죠. innocence, 순수, 순수.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innocence. 너희들이 아무 말 해봤자 예문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 네가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현식이는 순수하다 이런 말이죠. 아 잠깐만. 복합관계대명사는 두 가지만 알아놓으면 돼. 뭐뭐라 뭐뭐든지로 해석이 되는 명사절, 뭐뭐라고 할지라도의 부사절. 그래서 뭐뭐라고 할지라도는 노메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냥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다음 이거 복합관계대명사 항상 단수 취급. 관계대명사나 문장은 전부 단수 취급이니까. 그래서 whoever comes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라고 할지라도로 해석할까요? 뭐뭐든지로 해석할까요? 부사절이잖아요. 문장이 따로 있으니까 뭐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whoever는 뭘로 바꿀 수 있다? no matter, no matter who, no matter who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그렇죠. however는 저 뒤에. 자, 복합관계대명사의 격. 뭐 격은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뭐겠어.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who 이렇게 된 거고요. 뒤에 수민 like 나왔죠. I give it 나 줄 거야.
수민이가 좋아하는 누구에게든지, 수민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놈한테 뭘 다 준다 이 말이죠. I give it to anyone who 수민이가 좋아하는. 절대 수민이에게 주는 게 아니야. 수민이에게 주는 게 아니야. 수민이가 좋아하는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것을 주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목관대란 말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게 목관대인지 주관대인지 뒷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렐렐렐렐렐 유사관계대명사.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끝난 건데, 유사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랑 유사한 성격 또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쵸? as도 있고, 그 다음에 but. 그래서 여기 보면 as, 그 다음에 but, 그 다음에 then.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해석 정도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선행사에가 앞에가 뭐가 있으면, 뭐 such나 as나 the same이 나와 있으면 관계된 유사관계대명사를 as를 쓴데, the same하고 이건 좀 더 비교해줄게요. read such book, 그런 책 좀 읽어라. 어떤 책이에요? will be helpful,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읽으란 말이죠. 자, 원래 선행사가 the book 사물이고요.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되죠. 근데 선행사에가 뭐가 붙어있다? such, 그럴 때는 as. such as는 굉장히 친한 두 놈이죠. As many men came, work hard. 여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As many men as came, work hard. 내가 한 번 쉬어줄게. 쉬면 썩어. 여기 이제 왔던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은 다 잡혔다. 온 놈은 다 잡혔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동사가 주격이니까 후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가 as가 붙어있죠? 그럴 때는 유사관계대명사 as.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the same. This is the same watch as I lost. 이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그러한 시계다. 할 때 the same. 자, 아까 했죠? 덴만 쓰는 경우 whatever이치도 있고 the only very same last 할 때 the same도 오면 무조건 뭘 써야 돼? 관계대명사 that를 쓰라고 했잖아요. that. 그런데 as를 쓰라고 나왔죠? 의미가 달라요. that는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lost. 이건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똑같은 시계다란 뜻이에요. 동일물. 다시 한 번. 이건 내가 잃어버린 똑같은 시계. 바로 그 시계란 말이에요. 이놈 도둑놈이죠. 동일한 물건. 내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바로 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as 쓰면 This is the same watch as I... 야, 이건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제품이다. 같은 브랜드다. 똑같은 그런 거다. 이런 말이죠. 동일한 종류의 물건. 동종물. 알겠지? 내가 배웠거든. 말 잘해야 돼요. 데트에 잘못 쓰면 큰일 나죠. 야, 어저께 내가 잃어버린 건 시계랑 같은 시계다. 비슷한 시계다 할 때 이걸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 채환이가 이해가 안 되는,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해야 되가? 없지. 자, 봅시다. Many men, 여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라고 할 때는 원래 사람이고 동사니까 원래 여기 뭘 써야 돼요? who를 써야 되죠. who. 그죠? 이렇게 되면 who를 써야 돼요. 그런데 아, 힘들어. 씨 이름을.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선행사에가 뭐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as나 such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유사관계대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왔던 만큼, 그렇죠, 조금 달라지죠. as가 붙으면 왔던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 그러니까 왔던 사람 다 잡혔다 뭐 이런 말이 되고, as가 없고 왔던 많은 사람이 잡혔다 뭐 이런 문장이 되겠죠.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의미상의 차이는 그닥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해 되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 할 때 as 앞에는 아까 which하고 똑같아요. which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것은 which 말고 뭣도 있다? as도 있다. 근데 이 보면 as was open the case. 자, 그는 자 in need of money, 돈이 필요한 상태다란 말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흔한 경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관용구처럼 알아두세요. as is open the case, 흔한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which를 잘 안 써요. 하여튼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as may be expected, 기대했듯이, 기대되어졌듯이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비싸다.
매우 비싸고 그게 기대했던 바다, 뭐 예상했던 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벗이 그러나란 뜻도 있고 벗이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조금 해석 어려운 부분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하는 except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at 다음에 not 관계대명사와 not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There's no rule 규칙은 없어. 뭐 has exception 원래 exception은 예외죠. 예외. 예외를 가진 규칙이 아니고요. 예외를 가지지 않는 규칙은 없다.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 해석이 어렵겠죠, 이거. 그죠? 이럴 때는 that not doesn't have 예외를 갖고 있지 않은 규칙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좀 어려운 그런 건데 그 독해할 때 실제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알아두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어떨 때 벗을 쓰냐면 선행사에게 그 no라든지 not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그래요. There is no one but wants money.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한 뜻이죠. 갑자기 이거 하니까 아사미가 생각난다. 아사미. 호주 있을 때 잠깐 우리 집에서 룸메이트 했던 여자친구인데 아삼이었어요. 근데 일본. 근데 되게 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건데 나이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이를 한 23살이라고 거짓말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 되게 멋진 여자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감당 안 되는 여자들 있잖아요. 되게 활동적이고 그리고 같은 우리 집에 방이 두 개 있었기 때문에 나랑 침대가 더블 침대 두 개 잘 수 있는 방에서 나랑 내 후배가 같이 자고 방에 통째로 하나 남아요. 그걸 렌트를 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통 일본 친구들이 많이 렌트를 하거든요. 우리 집이 일주일에 160불 정도 그 렌트비가 나가는데 그 방 하나에 보통 90불 정도 렌트를 받아요. 나 집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160불에 받았고 그리고 방을 하나 전세를 주는 거죠. 다른 데 뭐 좀 싸게 80불에 내놔요. 그러면 서로 막 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 80불을 걔한테 받는 거죠. 그럼 나는 80불만 내면 돼요. 전체 이 집이 160불짜리야 일주일에. 근데 80불을 일본 애가 내줘. 그럼 나는 얼마만 내면 돼요? 80불. 근데 이것도 나랑 같이 방을 쓰는 내 그 룸메이트 후배한테 40불을 받아요. 나는 40불만 내면 되죠. 근데 같이 쓰면서 나는 40불만 내면서 내가 집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다른 집으로 들어가려면 90불이에요. 혼자 방을 쓰려면 90불. 근데 나는 160불짜리 방 두 개 딸린 집을 렌트를 하는 거죠. 집에는 풀장도 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 집주인이야. 그리고 학교에다가 방을 내요. 같이 룸메이트 방. 다른 데는 90불인데 우리 집에 오면 80불이다. 한국인 남자들이 다 지켜주겠다 하면 여자애들, 일본 애들이 막 서로 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80불에 내죠. 그리고 40불은 내 후배가 하고 그리고 나는 40불만 내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근데 왜 이걸 못하냐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집 계약을 못해요. 사람들이 집 계약을 하면 서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열심히 영어 공부 해가지고 가가지고 부동산 real estate라고 하죠. 그래 가가지고 집을 렌트하겠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집 렌트하는데 계약서가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이렇게 두꺼워요. 하여튼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근데 내가 읽은 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읽어주고 나는 이제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한국에건 일본에건 집을 렌트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근데 이제 별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설명해 주거든. 왜냐면 직원한테 팔아야지 돈을 벌잖아요. 나는 그냥 예스 뭐 가운데 위험한 건 몇 개만 이제 뭐 하면 되는데 동그라미만 치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겁먹고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거기 사는 사람인데 해보라 해갖고 내가 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160불 되고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40분만 내면 일주일에 40분만 내면 일주일에 4만원이거든요. 그것만 내면 내가 집주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집주인 했죠 나는. 일주일에 4만원이요? 그렇죠. 일주일에 16만원짜리요 집이. 그러니까 16만원이니까 한 달이면 4 곱하면 4, 16, 4, 64 65만원. 그죠? 보통 그 정도 하더라고요. 집을 통째로 빌리는 거니까 좀 싼 건 아니죠. 65만원이면 괜찮은 비싼 거군요.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빌리면 한 5, 60만원 하죠. 30평대 아파트를 빌리면 한 6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달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죠. 60만원 주고 아파트를 빌려서 그 방에다가 한국인 하숙생들을 친 거죠. 너한테 뭐 30만원씩 받는 거죠. 그러면 나는
30만 원, 15만 원 받고 15만 원만 내면서 아파트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죠. 내 집이야. 그리고 그 풀장도 딸려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풀장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거기서 한 6개월 살았죠. 처음에 가갖고는 영어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익숙해지고 상황을 판단하니까 이제 이런 배짱도 생기고 했죠. 처음에 가면은 뭐 처음에 떨어질 때는 완전 컬처 쇼크죠. 막 오, 간판이 다 영어야 씨. 텔레비 틀어도 영어만 나와. 한글이 보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글이 보고 싶어. 한글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간혹가다 텔레비 영화에서 한글 영화 하나 보여주거든요. 뭐 그 여고괴담 이런 거를 주말에 그 호주 텔레비에서 틀어줘요. 그러면 한글 말이 나오고 영어로 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막을 읽고 있어 영어로. 하도 이제 자막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듣고 영어로 자막을 읽고 있어. 어느 순간 그러고 있어요. 보면. 뭐 봤어요? 성지연하고. 몰라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 여고괴담 여러 번 틀어줬어. 거기서는 한국 방송이라고 나오지 남한 방송인지 북한 방송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방송도 하나씩 나와요. 북한 방송은 특히 이제 그 태권도 하는 거 있죠. 북한 애들 태권도 실전 태권도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럼 북한 죽여요? 완전 살벌해요. 북한 태권도는 우리랑 틀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곳에 한 게 아니고 거기들 막 야산에서 태권도를 해요. 산에서 이렇게 산을 쫙 깎아가지고요. 쫙 해놓고 줄줄이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막 나무 만들어놓고 타이어 만들어놓고 기와장 해놓고 막 달려가면서 막 그걸 격파를 하면서 막 뼈를 부러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를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달려가지고 막 와! 타라! 와! 야! 진짜로 그래요. 그래갖고 또 막 달려가가지고 막 벽돌 머리를 막 팍! 깨고, 팍! 하고도 막 달려가지고 또, 막 그 칼로 막 나무를 팍! 팍! 나무 팔을 팍! 부러뜨리고, 팍! 그거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애들이, 너도 태권도 했냐? 뭐 물어보는 거야. 그래갖고, 당연히 군대 가면 우리는 태권도 다 한다. 그랬더니, 와! 너 진짜 잘한다고, 무섭다고 막 하는 거야. 봤더니, 텔레비에서 그걸 해줘가지고. 나는 그거 몰랐는데 나중에 또 틀어주더라고. 그래갖고 막 걔들이 물어봤댔죠. 너 태권도 할 줄 알아? 너 군대 갔다 통일 군대 총도 쏴봤어. 야, 난 대포도 쏴봤어. 했더니 얘들이 막 놀래가지고. 걔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지. 걔들은 군대가 없으니까. 뭐 일본 친구들 독일 친구들 걔들은 직업이 군인 아닌 이상은 총 만질 일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 나온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그렇지 참 대단한 거예요. 총도 쏘고. 당연하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 전쟁 나면은 한국 남자들은 다 할 거예요. 미국 남자들이 뭐든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을 다 받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쟁 나면 어디서 내놔도 뭐 지진 않을걸? 쌤도 군대 있을 때 열심히 땅을 팠어요. 언제 다 팔 수 있어 나는. 막 사바나 주고 막 여기다가 홀을 만들 수 있어. 얘는 막 가로세로 90cm, 60cm 팍 파버려 막 뒤지게. 하루 만에 다 만들 수 있어. 삽질 하나 하고, 삽질, 톱질, 도끼질은 정말 늘어서 왔어요. 총도 배우죠, 군대에 가면. 궁금하면 여학생들도 군대 지원해서 가보세요. 총 막 맨날, 총 분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난다. 아이고, 다 됐다. 자. 한 단원을 얼른 끝내. 관계부사는 이제 아주 껌이에요, 껌. 아주 쉬워. 관계부사 알죠, 이거? 시간 다음에 when? 장소 다음에 where, you 다음에 why, how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주어 똥싸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주어가 똥 싸는 시간, 주어가 똥 싸는 장소, 주어가 똥 싸는 이유, 주어가 똥 싸는 방법. 봅시다.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지, 뭐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Time of day, 그날을 말해줘. 민재 will come back. 민재는 올 것이다. 민재가 올 그날을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된 거죠. 민재 올 것이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죠. 민재는 올 것이다. 컴이 오다 자동사니까 이건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 앞에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house, 민재 was born. 이게 민재가 태어난 집이다. 이런 말이죠. 완벽한 문장이죠. 민재는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민재가 그것을 한 이유이다. 민재는 그것에 대한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when 쓸래? which 쓸래? 물어보면 뒷문장을 보고 완벽한 문장이면 when을 쓰고 선행사를 뒤에 넣어가지고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소유격 역할을 한다. 라면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재 will come back in. in 다음에 뭐가 빠졌죠. 네.
그러면 이건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돼요. 왜? In the day, the day를 뒤에 빼보니까 민재 will come back in the day, 그날에 올 것이다,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in which 또는 which가 되는 거죠. 뒷문장을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놓읍시다. 이건 다 아시죠? The way하고 how는 반드시 둘 중 하나 생략해야 된다. 즉, the way, how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선행사 봅시다. I know the time. 난 그 시간을 알고 있어. 뭐 이렇게 관계부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물론 the when을 생략해도 되고 뭐 the time을 생략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I know when he will come. 언제 그가 올지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렇게 선행사 될 수도 있다. 선행사가 생략이 되면 이제 명사절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어고 동사고 얘가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략 안 할 때는 관계부사절. 관계부사절. 자, 여기서 힌트. 힌트가 아니고 퀴즈. 관계부사절은 명사절일까요? 형용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관계부사라 해서 부사절인 건 아니에요.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렇죠. 왜? 꾸며주죠. 사고가 발생한 장소,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죠. 그러니까 관계부사절이나 관계대명사절은 사실은 큰 의미에서 형용사절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차이. 아까 말했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is, 이거는 집이다. 나는 거기 태어났다. In 다음에 뭐가 빠졌죠. 네. 불완전해요. 왜? 얘를 집어넣으면 말이 되죠. In the house. 그 집에서.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그치. I was born. 나 태어났다. 완벽해요. The house가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그 집에서라고 하는 부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 where를 쓰는 것이죠. 봅시다. 그 다음에 This is the house which my uncle built last night. 이게 바로 집이다. 뭐 내 삼촌이 지었던 집이다. 할 때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집이다. 내 삼촌이 살았던 집이다. 자, 다른 거라고는 딱 이거 하나 다르죠. 근데 하나는 휘치가 맞고 하나는 웨어가 맞아요. 왜 그럴까? 빌트는 타동사로서 삼촌이 지었다. 무엇을? 목적어가 있어야만 되는 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해.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쓰죠. 근데 삼촌은 살았다. 뭐뭐가 살다. 라는 자동사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 앞에는 관계부사를 쓰는 거죠. 이게 웨어란 말이죠. 즉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겠다? 동사가 타동사냐 자동사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장이 복잡해지면 이게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복합관계부사!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냐면 You may come whenever you like. 네가 원할 때마다 와도 좋아. 뭐 언제든지 이것도 뭐 네가 좋아하는 언제든지 와도 좋아. I follow you. 왜? 네가 가는 어디든지 따라갈 거야. 오메, 이건 무섭다. 그지? 양보절. 네가 언제 온다 할지라도 너는 환영받아. 이때는 노메러로 바꿀 수 있고. 이거 해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까 채원이가 살짝 물어봤던 건데 양보의 부사절 할 때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문이에요. However stupid is. 그가 아무리 멍청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이때 뭐뭐라고 할지라도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건데 기억나시려나? 네. 그대로 갖다 이 책에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that하고 what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that는 접속사고요. 그죠? that는 접속사인 경우도 있고 관계대명사인 경우도 있고요.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인 경우도 있고 의문사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what이 관계대명사인 경우 이거 that가 접속사인 경우 이 두 개가 맨날 시험에 엮여가지고 나와요 사실은. that가 접속사인 경우는 뭐 완벽한 문장이 뒤에 나오겠죠. I think that you are beautiful. 이게 이제 내가 네가 이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문장이 접속사로 쓰인 명사절로. 그래서 동사 앞에 일단 선행사가 없고 I think that you are beautiful 할 때 that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that 하면은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이건 해석을 해봐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what은 방금 배웠죠.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가 없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답을 고르려면 자, 뭘 보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뒷문장을 봐가지고 완전하면 무조건 뭐예요? 데트죠. 그러니까 1단계가 뒷문장을 딱 확인해. 그래서 완전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하면 되시고 불완전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인 경우죠. 데트도 관계대명사 되니까. 그래서 2단계에서 선행사가 있으면 되시고 선행사가 없으면 와신 경우죠. 이 예문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던 질문인데요.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했다. Carbon colored rubber tire were 5 times more durable. 자,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고무 타이어가 5배나 더 durable. 내구성이 있다.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하죠. 완전하면 무조건 뭐다? 데트예요. 데트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냈다란 말이죠. Tell me, 나한테 말해줘. 네가 원하는 것. 자, 이거는 주어 동사에서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2단계로 온 거죠.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가 없으니까 왓. 이렇게 2단계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을 하면. Call it. 불러. 자, 이거 뭘까요? 자,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원하는 그것을 불러란 게 아니죠. 이게 목적어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자래요. 그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형식이에요. 그렇죠. 목적격 보호자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는 걸로 보고 what이 답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 다음 we understand. 생긴 것만 봐도 이거는 뭐 우리는 we were our age. 너희들은 너는 우리 나이랑 똑같아. 너도 우리 나이던 때가 있었다. 완벽한 문장이죠. 이게 주어동사 보호니까 되죠. 우리는 이해한다. 너도 우리랑 같은 나이였다는 것을 이런 말이고요. The fact he's older than me.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죠. That죠. 동격의 that예요 사실은. He said 그는 말했다. 그 이야기는 참이라고. That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예요. That is the best novel blank. 이건 아까 했던 거다. 최상급이 나오고 뒤에 현재 완료 나오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죠. 뒤에가 여기 선행사가 나는 읽었다. 무엇을? 그 책을 읽은 거죠. 선행사가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항상 착한 건 아니다. 뭘까 이건?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what. 이렇게 찾으면 대충 돼요. 그럼 그 밑에 셀리부터 쭉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맞나 틀린다 보게. 봅시다. 거기에다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풀어보세요. 숙제랑 클래스팅에도 올려놓고. 수미도 가야 된다고? 뭐라고? 조금만 이것만 하고. 자, 봅시다. 셀리는, 자,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 그는 주었다. 그녀에게 무엇을 줬는지 디오가 빠졌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taking a break,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휴식 취하는 게. 주어 동사, need 무엇을 필요로 하는데 선행사가 없으니까 와시죠. Will you give me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줄래? 일단, 대사 일단 무조건 안 되죠. 나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on the paper가 되겠죠. 내가 대고 쓸 종이 하니까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which가 되겠죠. This is. 이것은 뭐뭐 이다. John이 알기를 원했던 것. John은 알기 원한다.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여기 없죠. 그러니까 what이에요. Yep, no. 너 알아야만 돼. 네가 그렇죠. 이때는 의문사다. What you are buying. 네가 무엇을 사는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문사죠. 이때는.
Take a second look at. 자, 두 번 봐라 이런 말이죠. 뭐 appear to be someone's good luck. 이제 동사죠. 불완전한 문장이군요. 근데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what appear to be someone's good luck. 다른 사람에게 행운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take a look, 뭐 second look 두 번 바란 말은 주시하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행운으로 보이는 거 있지. 사실 그걸 좀 잘 알아봐라.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봐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게 또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이 행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3300제 그 문제 있죠. 관계대명사 그걸 풀어갖고 오시고 내가 또 그 뭐냐 그걸로 빅데이터로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풀어 오십시오.